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주 작은 미니미니한 드론들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드론은 JJRC의 H36이라는 드론이고, 제가 드론 초보분들에게 연습용으로 가장 많이 권유하는 드론이기도 하죠. 이렇게 가드가 있어서 안전하고 기압계도 없어요. 얘는 호버링도 전부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 연습하기엔 저는 굉장히 좋은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리뷰할 드론은 얘가 아니고 더 작은 드론이에요. 제가 2014년, 2015년쯤에 드론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존재했던 드론입니다. 바로 CX-10입니다. 네, 이 CX-10은 CX-10A, CX-10C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왔고, 제가 처음에 비밥 드론을 구입하면서 조종 연습하려고 CX-10A, 그 당시 이름으로는 C-10A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CX-10A를 C-10A라고 불렀습니다. 브랜드는 치얼슨이라는 브랜드고요. 치얼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CX-10 시리즈 말고도 굉장히 좀 커다란 드론도 만들긴 했는데 요새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이 CX-10 시리즈는 드론 중에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얘랑 비교를 해도 작아요. 이거 보세요. 네, H36도 손 안에 들어오는 정말 작은 드론인데 얘는 진짜 작죠? 제가 처음에 드론을 입문해서 연습을 했을 때는 이 CX-10A를 가지고 뭐 소주병 위에 올리는 랜딩 게임도 있었고 다양한 게임도 있었어요. 가성비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17,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E88 드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있고 크기도 얘보다는 좀 더 크고 호버링도 되는데 걔가 만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는 좋지 않은데 사실 좀 추억의 제품으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CX-10의 조종기고요. 뭐 플립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트리밍도 있어요. 얘는 사실 리뷰할 게 많진 않습니다. 한번 비행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죠. 파란색이 앞이고 빨간색이 뒤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종기를 켜고 위, 아래 하면은 LED 전멸이 멈춘 게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륙을 합니다. 고도 유지라든지 뭐 호버링 이런 건 안 되지만 사이즈가 조그매서 집에서 날리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고 그냥저냥 비행 연습하기에 재밌어요. 소리도 아주 작죠? 네.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배터리가 없죠?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좀 가만히 못 있고 잘 못 날리냐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렵냐면은 카메라에 들어오게 드론을 조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카메라 화면을 계속 보면서 조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또 멀리서 찍으면 얘가 너무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아요, 카메라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안정적이게 담기진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자, 일단 17,000원짜리 드론이었고요. 추억의 드론 CX-10A였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초보자분들 중에 이 CX-10 시리즈로 연습을 하시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구멍 있잖아요. 여기다 이쑤시개를 꽂으면 돼요. 그러면 이 스틱이 늘어나서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요게 축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컨트롤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쑤시개 같이 길게 해서 스틱을 길게 하면은 움직임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조종을 더 안정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처음에 드론 입문할 때 그런 꿀팁들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론은 뭐 4JRC라는 브랜드의 드론인데요. 얘는 또 더 비싸. 얘는 35,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언박싱을 먼저 해버려서 35,000원짜리 드론인데 HD 카메라가 있고 와이파이로 FPV가 가능하고 뭐 헤드프리 헤드리스 모드 360도 도는 롤플라이 뭐 4채널 6축 자이로 오토 리턴 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완구 드론에 대부분 있는 기능이고 완구 드론에서 이 오토 리턴 홈 이런 거는 거의 저는 비추 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센서처럼 제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건 좀 비추드리고, 짜잔. 네, 제가 이걸 왜 골랐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특이해요. 조종기랑 드론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있는데 드론이 요 안에 들어있고, 먼저 조종기를 살펴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뭐 1, 2, 3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비행성 1단계, 2단계, 3단계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플립인 것 같고, 여기도 롤, 360도 롤, 그리고 오토 리턴 홈, 이륙 착륙 버튼, 뭐 멈춤 버튼인 것 같고, 얘는 트리밍 버튼이죠? 기체가 흐를 때 반대쪽으로 쳐주면 된다고 다른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스틱이 있고 여기 조종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게 있는데 저는 둘다 배터리인 줄 알았어요. 한쪽을 열었더니 배터리가 맞아요. 근데 이쪽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비어 있는데 뭔가를 저장해 놓는 곳인가? 이게 배터리 보관함인가 봐요. 왜냐면 이 친구는 배터리를 아예 이렇게 따로 끼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하실 때 전용 USB의 얘를 뒤로 딸깍 이렇게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래도 여기에 넣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배터리 보관함이네요. 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휴대폰을 또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얘를 아예 이렇게 싹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이 휴대폰 거치대를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아, 그러면 휴대폰을 거치해서 날릴 수도 있네요. 뭔가 그러니까 일체형을 원했던 것 같아요. 조종기랑 드론을 일체형으로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드론을 표방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세게 뺀. 일단 얘를 빼놓을게요. 아우, 됐습니다. 이거 한번 뺐더니 다시 끼우는 게꽤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드론을 꺼내볼게요. 드론을 요 밑에를 딸깍 열면 요 드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드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은 날개를 접고 있는데요. 이 날개를 딱 펴주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요 밑에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끼워주면 됩니다. 네, 이 드론은 카메라가 앞에 달려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 드론은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HD 카메라. 4K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HD죠. HD 카메라가 달려있고,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크기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CX10, 그리고 얘는 편의상 그냥 V2 드론이라고 부를게요. CX10 V2. 그리고, H36 드론이랑 사이즈를 비교하면, H36 드론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무게감은 얘가 좀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플에서 카메라 화질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꾹 눌러서 드론을 키면 불이 들어옵니다. 켜고 위아래로 하면 바인딩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날려볼게요. 네, 일단 호버링, 자동 호버링이 되는 드론이에요. 안정적인 호버링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좀 흐르는 편인데, 오른쪽으로 조금 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트리밍을 한번 줬더니 안정적으로 버티는 게 보이시죠? 앞으로 좀갈 때는 뒤로 한번. 지금 거의 정지 비행에 가까운 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드론이 워낙 작아서 딱히 위험하거나 하진 않아 보이고요. 호버링도 상당히 안정적인 편으로 보여지네요. 360도 롤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360도 롤 비행이고요. 다시 멈췄습니다. 그다음에 플립 한번 해볼게요. 플립. 네, 플립 기능. 앞으로 더 와서. 다시 플립. 네, 아우,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행성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고요. 여기 키를 눌러서 2단계 비행성을 볼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요 정도. 이번엔 3단계. 오, 3단계 하니까 빠릿빠릿한데요? 오, 이거 비행할 맛 나는데? 오, 네. 3단계 해서 야외에서도 한번 날려봐야 될것 같은 게 빠릿빠릿하고 재밌네요. 일단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연습하기도 좋을 것 같고 비행성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착륙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착륙. 네, 착륙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니 드론 시리즈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모두 가성비 완구 드론의 랭킹을 매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이 친구가 17,000원, 얘가 3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완구도로는 추천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제일 작은 크기로서 한대 정도, 약간 기념품처럼 간직할 수 있다면, 저는 CX10을 좀 추천드리고, 연습용으로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이 H36 강추드립니다. 비행성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V2 드론은 접었을 때 조종기랑 일체형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얘는 비행성은 진짜 괜찮았어요. 이 작은 크기에 비해서 빠릿빠릿하고 좋았는데, 일단 가격도 3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다른 드론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서 오늘 드론들은 랭킹은 따로 매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미니미니한 완구 드론들 귀엽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